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철진의 머니해보 시간입니다. 저는 경제 칼럼니스트 정철진입니다. 자, 오늘도 독자님의 질문으로 시작할 텐데요. 나이가 좀 있으십니다. 한 68세 독자님인데 요즘 주식 시장이 너무나 뜨거워서 주식을 인생 최초로, 인생 처음으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금액을 어느 정도를 가지고 시작해 볼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실은 이 주식 투자 금액을 얼마로 하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죠. 또 많은 학습, 공부, 또 실전 연습과 경험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답변과도 오늘 주제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맥상통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50대 이상 이 주린이들을 위한 주식 원포인트 레슨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 금액 문제입니다. 실은 독자님들이 가장 많이 질문을 던지시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은 10% 수익률을 낸다고 하더라도요. 1000만 원을 갖고 시작했을 때 100만 원을 버는 것과 1000억을 가지고 했을 때 이 100억을 버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즉, 같은 10% 수익률을 올림에도 불구하고 이 투자금 규모가 커질수록 굉장히 운용에는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뭐 펀드 규모가 1조, 2조, 이 조 단위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8%에서 10%만 꾸준히 5년, 6년, 7년 내는 걸 보고 와 대단하다 이런 평가를 내리는 거거든요. 자, 이거 개인 투자자들, 특히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이 주식 어린이, 주린이들 여기에 연세가 좀 나이가 좀 있어서 젊을 때 안 하다가 50대 이후에 처음으로 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이 투자금 규모가 중요한데요. 저는 우선 500만 원 이하, 정확히는 한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시작을 하는 것을 권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이 터라도 일단은 이 정도 규모에서 주식 실전 경험을 쌓아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어느 정도 좀 실제 운용을 하다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단위로 일단 한 단계를 올리고요. 여기서도 좀 많이 주식 투자도 좀 해보고 공부도 하다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를 일단은 올리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고, 우선적으로 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 투자금 규모에서 최대한 오랜 기간 끌면서 본인의 실력도 키우고 시장을 읽는 자신만의 독특한 패턴이라든가 이런 원칙들을 정립해가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 관련한 두 번째 이야기, 바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 이 기본적 분석이 뭐야, 기술적 분석이 뭐야, 심지어 이거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아, 이걸 모르고선 바로 주식 투자를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죠. 실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주식책이라든가 공부 학습을 적어도 한 1, 2개월 이상은 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요. 이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기본적 분석은 뭐냐? 해당 투자 종목, 즉 해당 기업에 대한 내재 가치를 먼저 분석해내는 겁니다. 우리가 기업에 있어서 어떤 자기가 투자하고자 하는 그 기업 뭘 분석해야 될까요? 역시 중요한 것은 실적이겠죠. 실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회사가 어떤 업황인지, 그럼 업황에서 어떤 것들을, 어떤 제품을 팔고 있는지, 제품군 혹은 또 그 업황은 뭐 해운업이든 조선업이든 아니면 식료품이든 그게 2차 전자 배터리든 그 업황도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할 것은 실질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분석하고 그 회사의 실적 추이를 봤을 때 그 회사의 실적과 현재 주가의 이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도 익숙한 이 PER, 퍼라고 하는 이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이 기본적 분석의 틀은 해당 기업의 내재 가치와 그 갖고 있는 잠재력과 실질적으로 현 주가가 어느 정도 관계인가를 스스로가 분석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 대비 내재 가치 대비 주가가 너무 올랐다라면은 이건 과대평가라니까 셀, 매도를 해야 되고요. 너무나 이 내재 가치 실적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 대비 주가 대비 저평가가 돼 있다라고 하면 이제 매수를 하는, 이것이 기본적 분석이고,
여기에서는 꼭 주가뿐만이 아닙니다. 뭐 여러분 그 회사 땅 많아 뭐 이런 자산으로 하는 PBR 주가 순자산 비율도 있죠. 그러니까 실적과 주가도 대비해야 되고요.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과 주가를 대비해야 되고요. 이런 다양한 방식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학습이 있어야 됩니다. 참고로 이 기본적 분석의 대가는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는 워렌 버핏이죠. 워렌 버핏은 해당 기업의 내재 가치, 그 중에서도 꾸준히 실적을 내냐 못 내냐가 그분의 금과 옥조라는 걸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 기본적 분석과 이 맞서 싸우는 것이 바로 기술적 분석인데요. 이 기술적 분석은 뭐냐? 주식을 처음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익히게 될 거 바로 차트 분석이라는 겁니다. 이 차트를 읽는 방법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이라는 것도 있고요. 일목균형표라는 것도 있고요. 오실레이터라는 것도 있고요. 뭐 다양하죠. 그러니까 봉차트라는 것도 있고 이 수많은 차트에 대한 것들이 뭐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한번 이 기술적 분석만 다 섭렵하는 데는 수년이 걸릴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의 대립이 늘 있어 왔던 거예요. 즉 뭐냐? 기본적 분석을 중요시하는 것들은 그 기술적인 분석 언제 뭐 어떻게 되고 뭐 5일선이 뭐 여기를 뚫고 내려오고 뭐 골든 크로스가 나고 데드 크로스가 나고 그런 건 소용이 없다. 중장기적으로는 이 기본적인 가치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반대로 기술적 분석, 이 차트 분석하는 차티스트 같은 경우는요. 모든 것들은 이 차트에 다 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차티스트, 이 기술적 분석의 아버지는 찰스 다우, 바로 다우존스의 시조라고 할 수 있죠. 찰스 다우의 이 선구자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식 투자를 할 때는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다 익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지표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금리, 실적, 환율입니다. 이 세 개는 늘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금리, 실적, 환율 가지고도 뭐 계속 말씀드릴 수가 있지만 큰 틀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저금리다. 그러면은 은행에 저축 안 할 테니까 주식으로 가겠죠. 아주 금리가 높습니다. 그러면 주식으로 안 가고 저축을 가겠죠. 그러면 이때 포인트는 뭐냐? 바로 주가는 금리가 낮을 때에서 금리가 올라가는 금리 상승기를 봤을 때 그 초입에 올라갑니다. 즉 그러니까 저금리였다가 처음 두 번 세 번의 금리 인상 때는 주가도 같이 따라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경기가 풀린다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가가 먼저 좋은 긍정적인 반응을 하죠. 다만 일정 부분 수준 이상으로 금리가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이제 돈들이 이상은 위험 자산이 아니라 다시 탈출하기 때문에 금리가 높은 구간으로 갈수록 주식의 매력은 떨어진다라는 금리 포인트를 봐야 되고요. 실적은 현재 실적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물론 현재 실적도 중요하지만 해당 기업의 실적 추이, 실적 전망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가령 다음 분기 혹은 다음 6개월, 내년, 2년 후에 이 실적 전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실적 전망의 극대화는 바로 뭐냐? 이 성장주의 끝판왕입니다. 종종 보면 가령 바이오주라든가 이런 주에서 보면 실적은 커녕 오히려 매번 적자에 적자가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오르는 경향이 있죠. 이것은 뭐냐면 현재는 실적이 안 나고 있지만 만에 하나 실적이 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폭발적으로 폭증한다라는 믿음으로 혹은 그런 추론과 통찰로서 현재 주식에 배팅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환율입니다. 환율도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화가 점점점 강해지는 구간, 그러니까 현재 원화가 강한 것이 아니라 강해지고 있는 구간에서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통화가 강해진다는 건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겠죠. 또 하나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환차익이 생기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수급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원화가 강해지고 있는 구간에서는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일정 부분 이상으로 원화가 집중적으로 강해졌다라고 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 수출 주도형 국가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오히려 주식 투자 매력이 떨어지는 이런 흐름입니다. 가령 환율로 따지게 된다면 1200원에서 뭐 1100원, 1050원대까지 원화가 쭉 강해지는 구간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경제도 좋아지고 있다는 뜻이고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차익 때문에 많이 수급이 좋아져서 상승할 수가 있겠죠. 반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모르나 절대치를 찍고 원화가 다시 약해지는 즉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이번에는 외국인들은 팔고 떠나겠고요. 원화가 약세가 된다는 것은 또 우리나라 경제가 흔들린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런 환율 그러니까 금리, 실적, 환율이라는 세 가지 지표를 늘 체크해야 되는 게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바로 차익 실현과 손절매입니다. 주식 투자 격언 중에 아주 유명한 게 이게 있습니다.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 그러니까 수익 구간에 들어갔을 때는 최대한 그것을 누린 다음에 팔라는 것이고요. 자신이 손절매 원칙을 정하는 손실이 났을 때는 일단은 바로 끊어서 손실을 확정 지으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원칙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특별한 어떤 왕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추천하는 것은 일단 수익 구간은 현재 금리 대비 3배 정도에서부터는 어느 정도 바로바로 차익 실현을 하고 다시 재진입을 하는 것을 권합니다. 그래서 한 6%에서 10% 정도의 수익률이 났다면 이것을 평가 수익으로 둘 게 아니라 일정 부분을 차익 실현을 해서 수익 확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손실이 났을 때 끊어야 되는 부분, 이것을 손절매 기준이라고 하죠. 이것도 투자자에 따라 다를 수가 있지만 저는 마이너스 10%, 그리고 아무리 내가 그 기업을 사랑하고 믿는다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15%는 넘지 않는, 그러니까 최대치 손절은 마이너스 15%에서는 끊어야 된다. 이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가령 1000원에 이 나의 투자금이 마이너스 20% 수익률이 나서 800원이 됐다고 쳐보겠습니다. 800원이 다시 1000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20%의 상승률이 아닙니다. 20% 올라봤자 그것은 이 960원밖에 되지 않은 적어도 22%, 23% 정도가 더 올라야 되는 그러니까 이 투자라는 것은 해당 투자금의 이 종잣돈, 이 규모가, 시드머니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령 마이너스 10%라고 하면 1000원에서 10% 까이면 90원이 되겠죠. 90원에서 10% 상승률이면 99원. 얼추 이 상승과 하락의 수익률이 맞춰지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손절 기준은 마이너스 10%. 아무리 넓게 잡아도 마이너스 15%에서는 뒤도 안 돌아보고 끊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급하게 이 주린이 특히 50대 이상의 주식 초보들을 위한 원포인트 레슨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기회에 있어서 이 각각의 부분을 세부적인 내용을 또 여러분들에게 전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